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입니다. 오늘은 방역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의 제8차 정책 발표입니다. 건강한 서울, 건강한 시민, 코로나19 조기 종식 100일 비상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 빨리 민택트 시대, 미니멈 컨택트 시대로 미니멈 택트 시대로 바꿀 수 있는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희망을 주고 계시지만 사실 그 국민들의 불안은 아직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OECD 백신 접종 꼴찌라는 불명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좌절을 줬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K-방역 성공의 신화를 문재인 정부께서 정부가 K-접종 꼴찌로 답했습니다. 4월 7일 새롭게 선출될 서울시장에게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백신의 성공적인 접종, 집단 면역 시점까지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환경 정립이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속드립니다. 정부가 백신을 준비한다면 백신 로켓 접종을 서울에서 해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확보한다면 100일 내에 600만 명, 100일 내에 서울 시민이 집단 면역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확보가 지금 매우 불확정적인데요. 사실은 또 백신이 어떤 백신이 오고 있는지 이런 계획이 정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매우 불안합니다. 이 정부가 백신을 확보한 것이 확인되고 제대로 확보된다면 이것을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100일 내에 6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완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확보됐는데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해서 이 예방 백신 집단 면역이 늦어지지 않도록 100일 내에 600만 명 접종 목표로 집단 면역 가능 면역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한두 곳의 접종 센터와 보건소에서 하루 약 4만 명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 기관 약 2천 개소에서 하루 약 3만 명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 찾아가는 백신 버스 100대를 운행해서 1일 1만 명 접종을 성공시키고 의료기관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접종비를 지원하여 여기에서도 1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9만 명이 이상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출장 접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 유행과 풍토병화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백신 버스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백신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2차적으로 학교 등 청소년에게 우선, 그리고 골목마다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버스 안심 패키지는 신속 안심 패키지, 신속 안심 꼼꼼 세 가지를 모두 챙기겠습니다. 사전 예약과 자가검진표를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대기줄 없이 감염 위험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마다 4대씩 서울 전역에 100대의 백신 버스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 4명을 배치하고 버스 근처에는 대기실 또는 텐트를 마련해서 예찰 과정에서의 밀집을 피하도록 조치하고 119 구급대도 상시 배치해서 혹시나 있을 의료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동안 학교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사실은 어린이집의 아이들도요 한참 말을 배워야 될 시기에 교사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어린이집 학교 생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발달 시기에 제대로 발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3 수험생, 영유아 보육교사,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교사를 반드시 우선 접종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우려도 해소하고 집단 감염이 교육 현장부터 집단 감염으로부터 교육 현장이 제일 먼저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19 조기 방식을 위한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에도 나서겠습니다. AI 기반 코로나 역학조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감염병 변이 바이러스 조기 차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 체류 및 서울시민 입국자가 시설 격리 시에 발생하는 자부담은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시 감염병 예방 위기관리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본부가 이 서울시 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상기적인 민간협력체를 구축하게 하도록 하고 서울시 25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및 만성질환 치료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산하의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협력해서 서북병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지정해두고 비상시에는 즉시 병상을 모두 비우고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감염병 치료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중시설 이용자는 신속한 진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검증된 신속진단키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집집합시설 이용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자연면역 항체 보유율을 측정해서 정확한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상황별로 신속 진단 키트와 신속 PCR를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맞춤형 검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 자치구별 역학조사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 선별 능력도 강화하고 고위험군 다중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한 면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상 입원과 신속 치료, 철저한 사후 관리를 약속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코로나19 치료 이후의 후유증에 대한 호소도 많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조치함과 동시에 일일 무상 입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보건소마다 코로나 블루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완치자 대상으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 기업 컨소시엄을 추진해서 그 조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환경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의식은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백신 확보 지연과 오락가락 탁상 방역 수칙으로 국민의 고통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부터 극복하고 보자는 투철한 협조 정신으로 시민들의 협조 정신으로 이 코로나19 위기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100일 안에 서울의 일상을 되찾고 그리고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껏 학교 가고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을 제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